자, 그래서 목적어 역할이 뭔데? I enjoy it. I decide it. 나 그거 그런 결정을 내린다. I decided. 나 그런 계획을 세운다. I plan it. 나 그거 연습해. I practice it. 그냥 나 그거 연습한다. 해서 누가 확 뛰어갔어. 그쵸?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o you practice? 라고 묻겠지. 그렇죠. 그랬더니 걔가 막 뛰어가면서 달리기 했어. I practice running. 됐습니까?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목적어라고 하는데, 됐습니까?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5시에 만나다. 그래? 미래 5인 줄 알았네? 5시에 만나는 거 어때? Meeting at 5. 이런 걸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 했습니다. 앞제비 씨의 목적어. 오케이, 그래서 I enjoy reading science magazines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enjoy? 그랬더니 나는 과학 잡지 읽는 것을 즐긴다. 과학 잡지를 읽다. Science magazines를 reading 하면 암만 길어봤자 it이 되고 what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다음에 Sarah is interested in. 세라가 뭐 한대요? 흥미를 느낀대죠. 재밌어 한대죠. What? 무엇을? Watching action movies. 됐습니까? 액션 영화 시청하는 것을 재밌어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atching action movie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 Sarah interested in? 무엇에 관심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쩌구저쩌구 요거랑 요거랑 발음도 비교해 오시고요 뜻도 비교해 오세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뻔해 풀라 그러면 ing 붙이고 끝내는데 여기에 네 문장은 당연히 뭐할수 있어야 된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해석하다 보면 이 부분 해석이 좀 어려워질 텐데요. 이거를 해석하기 어려우면 파파고한테 물어보든지. 됐습니까? 알파고는 번역은 안 해주실 텐데요. 걔는 바둑 두실 텐데요. 미스 씨는 세차 사기를 포기했고요. 너는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니? 라고 묻고 있고요. 탐은 밤낮으로 춤추는 것을 연습했었고요. 그는 서점에서 일하는 것을 시작했고요. 오케이. 아, 참. 그 다음에 요렇게 뭐 할까? 요렇게 해서 답을 다한 다음에 뭐도 되는 거, to, do도 되는 녀석들 골라내 봅니다. 한 개도 없을 것 같죠, 그쵸? 됐습니까? to, do도 가능한 녀석 누가 있는지 됐습니까? 에이, 그다음에. 나는 내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걸 즐기고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명사와 투부정사 제목이 이런데 뭔 얘기할 것 같아? 오, 그렇지. 그렇죠. 그런 얘기 하겠죠. 공통점. 투부정사 여기서 주로 비교하는 거는 그렇지. 눈치 빠르죠. 이 뜻일 때에 대한 얘기겠죠. 됐습니까? 이 뜻일 때 얘하고 우리말로 한글로는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to do 있는 부분 다 해갖고 ing로 다 바꿔 끼워도 상관없는 거죠. 어떤 부분에 to do가 있어. to 뒤에 동사원형이 있어. 싹 지우고 ing로 다 바꿔서도 다 상관없죠? 안 돼? 왜? 왜안 돼? 무조건 다안 돼, 그러면? 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집중 좀 하시고요. 됐습니까? 그 얘기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있죠. Like, love, start, begin. 전문가? 어우, 다들 이제. Continue. 됐습니까? 얘들은 모두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니? 난 수영하길 원해. I want to swim. I wish to swim. I hope to swim. I decide to swim. I plan to swim. I learn to swim. 에이, 등. 우린 등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 등 좋아해요? 그쵸? 엄마가 등 긁어 달라 그러면 뭐예요? 아이, 더러워! 이러죠. 됐습니까? 등은 다 없애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 expect to do, promise to do. 됐습니까? to do만 좋아하는 애들. 됐습니까? 우리 등 없애야지. 됐습니까? Enjoy doing, finish doing, avoid doing, mind doing, give up doing.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제일 먼저 나한테 뭐 했더라? 그건 있지 않아. Suggest meeting him 했죠. 제안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랬더니 내가 mind meeting him 하죠. 그쵸? 근데 부자라니까 뭐 하게 됐어? consider meeting him 하게 되죠. consider만 뜩 써놓죠 또. 그쵸? 뜻도 얘기 못한 녀석들이. 고려하다, 고민하다. consider meeting him 하게 됐죠? 그쵸? consider meeting him 하게 되나. 자, 그래, 한번 decide to meet him 했어, 결국. 그쵸? 그래서 이제 아빠 양말을 들고 와서. 아, 벌써 거기까지 가? 어? practice meeting him 하게 되죠. practice meeting him. 만나는 것을 연습해보죠. 아빠, 이 정도 냄새일까? 아빠, 한 일주일만 가라앉지 말아봐. 죽었어, 사망. practice meeting 하게 됐어. 됐습니까? 그리고 갔어 이제. 가갖고 이제 그쵸? 같이 밥 먹고 이랬더니 옆 뭐 소문이 났어. 소문 나서 그래서 내가 뭐해? 소문 나가지고 그래서 뭐해? deny meeting 하게 되죠. 나 그런 적 없는데. 나 뇌물 받은 적 없는데. 내가? 그 못생기고 발꼬락내 나는 애랑 내가? deny meeting him. 근데 인스타에 사진이 막 올라오네? 인스타에 막 사진이 올라오네? admit meeting him 한다고요. 나머지 뒷부분은 admit meeting him 하게 됐다고요. 됐습니까? 야, 어차피 다 이제 뭐 소문도 퍼진 거. 그쵸? enjoy meeting him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keep meeting him 하겠죠? 근데 유독한 물질에 계속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까 아프기 시작해. 잠깐 멈춰! stop meeting him, quit meeting him. stop meeting him, quit meeting him. 그래서 병원 가봤더니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이게 잘못하면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겠다. Give up meeting him 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녕 finish meeting him 했다고요. 됐습니까? 좋은 적이 잠깐밖에 없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고요. 아, 이 녀석을 해야 되네요. 자, 이건 내가 지금까지 한 걸 enjoy 뒤에 to do가 못 온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얼마든지 되겠죠. I enjoy oranges to be healthy. 당연히 이거는 가능하죠. 선생님, enjoy는 doing만 와야죠. 선생님, 이런 게 어딨어요. 나한테 여태까지 가르쳐 놓고는. 선생님, 바보. 이렇게 해야죠. 라고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얘기했어. 그러면 아저씨 설득해야지. 왜 이게 되는지 설득 좀 해줘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what 자리에는 얘가 있는 거야. 목적어 자리에는 난 오렌지 주스를 즐긴대요. 그래놓고 여기서 to be health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 do you enjoy oranges? 어, 비타민 C가 풍부하대잖아. 건강에 좋대. 건강해지기 위해서 오렌지 주스를 즐겨. 뭐 여기다가 맛있는 것을 하고 싶으면 그때 이 자리에다가 뭘 쓰란 말이야? 이걸 쓰란 말이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What do you enjoy? 자리에 하다를 놓고 싶을 때는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enjoy 종족 뒤면 ing를 쓰란 얘기지. enjoy 뒤에 to do가 못 온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지금 이거 설명한다면서 지금 이 얘기를 꺼냈어. 됐습니까? 자,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됐습니까? 스모크의 뜻은 일단 담배를 피우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자, stop은 like 쪽이었어, want 쪽이었어, enjoy 쪽이었어. enjoy 쪽이었죠.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뭐에 대한 대답으로 와 있단 말이야?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나는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했었다 라는 뜻이니까 난 담배 끊었다. What did you stop에 대한 대답이야. 오케이? 근데 이런 표현도 가능해. 물론 하고 싶은 얘기는 달라지지만. 그렇죠. stop의 뜻이 뭐뭐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동을 멈추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이동을 멈추다. 어디 가다가 잠깐 어디 들른다. 이거 우리 아빠가 하는 말이죠. 그렇죠? 아빠가 그렇죠. 가족들하고 같이 막 여행 가다가 갑자기 뭐 기름도 충분한데 갑자기 휴게소에 막 들러요. 그렇죠? 그럼 엄마가 옆에서 또 담배 피려고 이러죠. 네? 뭐 그런 적이 있나 봐요. 알겠습니까? 내가 가전기를 멈췄단 얘기입니다. 이건 가전기를 멈췄다. 내가 어디 쭉 가다가 잠깐 더 이상 가지 않고 멈췄다 해놓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이 문장 뜻이 뭔데? 나는 담배 피우기 위해서 멈췄다. 이제. 어? 그러면 to smok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did you stop?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stop 뒤에 동명사가 왔을 때는 얘가 무슨 어로서 작동한다? 목적어로서 작동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he stopped singing 하면 이건 무슨 뜻이다? 그는 노래하는 것을 멈췄다. 노래를 막 부르다가 더 이상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did he stop? 됐습니까? 근데 he stopped to sing 하면 이건 무슨 뜻이고 그는 노래하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췄다는 뜻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 Why did he stop? 됐습니까? 잘 가다가 왜 갑자기 우뚝 멈추냐? 됐습니까? 노래 한 곡 부르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케이. 이 앞에 혹시 뭐 좀 더 쓸 수 있지 않냐? 응? In order to sing. Sing. 됐습니까? So as to in order to sing의 뜻이다.
자, 그래서 가끔씩 어떤 애들이 스탑이 라이크 같다라고 하는 멍청이들이 있습니다. 스탑이 라이크 같다라고 얘기하는 애는 뭐만 보는 거야? 뒤에 올수 있는 동사의 형태만 보고 딱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뭐는 안본 거야? 걔가 목적어인지 아닌지를 안본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Hey, what did he stop? He stopped singing. Why did he stop? 됐습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여기는 to sing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려운 거 있나? 썸네일 아시죠?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은 내가 뭐 하라고 할것 같아? 4번 뭐할것 같은데. 오케이. 자, 이거 상대방에게 뭐 받는 거야, 이거? 이거 허락받는 거로서 대아파트에서 이미 만난 적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해, 상대방한테 뭐 해도 되겠냐라고 허락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허락해주는 데다. 이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허락해주는 데다. Would you mind 어쩌고저쩌고 me your cell phone? 하고 있잖아. 아무래도 지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되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허락받고 요청하는 거죠. 예, 허락해주는 답변이 무엇인가? 선생님은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막 이런 거 물어보니까 너무 어렵죠? 가르쳐 준 적이 있어,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 지금? 진짜? 기억나?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뭐 어려운 거 있나? 무비 디렉터 아시죠?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어브로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지. 됐습니까? 어브로드의 뜻을 찾아보시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알게 될 겁니다. 아이고, 듀링 나왔으니까 반갑죠? 그렇죠. 그럼 이거 할때 이제 3일 동안, 지난 여름 동안, 네가 잠자는 동안 이거 해보라 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왜셋 중에서 하필이면 during을 써야만 하는 건지도 묻겠죠? 그렇죠. 아기들이 우는 것을 시작했고요. 소년들은 농구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제시는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알렉스는 그의 방 청소하는 것을 끝마쳤다. 나는 이번 여름에 해변에 가고 싶다. 오케이. 얘들은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나, 얘들은? 이 C의 1, 2, 3은 뭔가 공통점이 보이고요. 사실은 여기에다가 줄을 하나 이만큼 더쓴거 이렇게 있어도 되겠죠. 그쵸? 안 그래? 오케이. 그 다음, 포커스 62-1 하겠습니다. 자, 포커스 62의 제목은 투부정사와 동명사였는데요. 포커스 62-1의 제목은 제목이 뭐라고요? 동명사와 현재 분사랍니다.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이 나올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게 뭔데? 이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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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뭐, 일요일마다 하는 예능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실 영어는 아닌데, 설명하기 편하니까 이거 씁니다. 다짜고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 동명사의 현재 분사야. 야, 이거 동명사의 현재 분사야. 누가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러닝맨하고 러닝머신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서, 예, 지우야, 이거 동명사, 어느 게 동명사고 어느 게 현재 분사니? 라고 물어봤다. 진짜. 그쵸? 그러면 일단 바로 답할 수 있나요? 어느 게 동명사입니까? 둘 중에. 위에 겁니까? 밑에 겁니까? 1번이 동명사. 아니, 1번이
1번이 동명사, 2번이 현재 분사. 그건 왜? 아, 그래? 오, 택시 운전기사. 오우, 성모 너 되게 똑똑하다. 이거 동명사인 거 어떻게 알았어? 난 얘가 왜 동명사인지 난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줄래? 기계는 달릴 수가 없다. 그게 뭐였는데? 그래서 얘는 동명사고, 위에 건 동명사고, 밑에 건 현재 분사다. 아, 러닝 머신이 동명사고 러닝 맨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아, 택시 운전기사 씨 머리 더 복잡해졌어. 야, 성구야, 난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러닝맨, 이거 뭐 동명사란 얘기야, 현재 분사란 얘기야. 러닝맨이, 응? 현재 분사야. 어우, 이름도 되게 어놈이 지은 이름이냐 그거. 이름도 멋같이 지었네. 현재 분사가 도대체 뭔데? 뭐뭐하다라는 의미의 말에 ing 붙여서 뭐뭐하고 있는, 뭐뭐하는 중인 이런 식으로 쓰이면 현재 분사, 뭐뭐하는 것 되면 위에 거는 현재 분사야? 밑에 거는 동명사야? 자, 밑에 게왜 동명사인지 보여줄게. 밑에 게왜 동명사냐 하면 이거는 러닝머신은 뭐하고 똑같은 뜻이니까 이 뜻이니까 머신 포 러닝이니까 이거 머신 포 러닝이 뭔 뜻인데? 달리는 것을 달리는 행위를 하기 위한 기계라 뜻이니까 달리고 있는 내가 막 헬스클럽 갔어. 그쵸? 그랬더니 막 거기에 막 러닝 머신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죠. 그쵸? 뛰어다니고 있죠. 그쵸? 애들 막 뛰어다니고 있는 기계들이죠. 아니면 뛰는 것을 위한 기계예요? 그래서 얘는 뭐다? 동명사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너무 쉬운 거 하나 보여줄게, 뭐. 아이고야. 여기다가는 뭐쓸것 같아? 추천받습니다. 여기 쓸 단어. 뭐라고? 아, 슬리핑 서진이? 친구 얼굴 생각나고 있고, 우리는 모르고 누군지. 됐습니까? 너도 생각날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좋은 적절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동명사예요, 현재 분사예요. 이말 너무 어렵다, 그치? 것이야, 어떠니야? 자고 있는 주머니야, 자는 것을 위해 만든 주머니야. 얘는 뭐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이거니까 그래서 얘는 동명사라고. 어떤 행위하는 것을 위해 만들어둔 어떤 도구. 이런 뜻이니까. 얘는 동명사고, 얘는 어떤 서진이라고? 하고 있는 서진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얘 말고 뭐 이런 애로 바꾸고 싶은데.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할줄 알아야 된다. 현재 분사랑 동명사랑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 이번 시험에 ing 있는 거, 뭐 본문에 ing 밑줄 쫙 걸어놓고 다음 중 본문에 있는 ing랑 쓰임이 같은 것을 고르세요. 같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다른 것을 고르세요. 다른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쵸? 근데 설마 얘를 보고 걔를 따지진 않겠지? 그쵸?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그렇죠. 이거는 동명사도 아니고 현재 분사도 아니죠, 이건. 아무 아이디나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오케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다음 시간부터 교재 두 가지 그래머 그 다음에 너는 그거 챙겨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 수업 하겠다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뭘 했나 안 했나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뭘 했나 안 했나 뭘 했나 안 했나 뭘 확인해야 되는데 뭘 했나 안 했나 뭘 확인해야 되는 건데 클래스 카드 그리고 너는 뭘 확인해야 돼? 6과 시험 범위 들어갈 거고 나는 수업 다 해줬고 그 다음에 수업할 자료 너한테 카톡으로 개인 카톡으로 다 보내놨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